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AC 밀란 간의 2023-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 라운드 F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AC 밀란은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20승 10무 8패로 리그 4위를 기록.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16강전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것에 비해 AC 밀란은 4강전까지 진출했을 정도로 메이저 대회에서 파리 생제르맹보다 실질적인 성과는 더 좋은 팀이지만 AC 밀란은 파리 생제르맹에 비해 UEFA 클럽 랭킹도 월등히 낮고 트랜스퍼마켓트 기준 선수단 시장가치 총액도 파리 생제르맹이 2배 가까이 AC 밀란을 압도하는 객관적인 전력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상대였고, 이미 지난번 맞대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둘 정도로 그 차이를 보여줬던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지안 루이지 돈나루마 골키퍼, 아시라 파키미, 마르키뉴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 비티냐, 우스만 덴벨레, 킬리앙 음바페, 랑달 콜로 무아니까지 확실히 최근 주말 몽필리에와의 리그안 경기를 통해 일부 선수들을 휴식시키는 로테이션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팀의 기존의 주전 선수들을 모조리 기용하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전력의 팀을 내세웠고, 이강인 선수는 지난번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릴 정도로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임에도 몸 상태 우려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않았고 아쉽게도 벤치에서 이번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AC 밀란을 상대로 원정에서 펼쳐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역시 기본적인 주도권은 잡고 가는 경기를 펼쳤고, 매치 도미넌스 데이터만 살펴봐도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이 더 많은 찬스를 가지고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9분 만에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 득점을 터뜨렸고,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초반 주도권과 함께 득점 이라는 실질적 결과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AC 밀란은 전반전 12분 하팔 레앙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오버헤드 킥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단 3분 만에 동점으로 되돌려 놓았고, 이후 AC 밀란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역습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상당히 압박해오면서 기본적인 볼 소유권 자체는 파리 생제르맹이 확실히 더 많은 볼을 가지고 경기를 펼쳤지만 실제 찬스 자체는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오는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지난 경기와는 달리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친 끝에 전반전 경기를 1대1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C 밀란은 후반전 5분 만에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강력한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마침내 경기 리드까지 뺏겨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곤살로 하무스, 이강인, 파비안 로이스 3명을 한꺼번에 교체로 투입하면서 경기를 다시 뒤집기 위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 투입되자마자 파리 생제르맹의 볼 흐름에 상당히 관여하는 역시나 플레이메이커 기질을 보이면서 활약을 했는데, 특히 후반전 막판 박스 안에서 혼자서 AC 밀란 수미진을 개인기로 휘저은 뒤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이강인 선수에게는 다소 불운이 따랐지만 AC 밀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미친 개인기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워낙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후반전 막판까지 AC 밀란을 몰아쳤지만 득점에 실패, 1대2로 패배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 패배에도 조 2위 자리를 유지하긴 했지만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짧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면서 평점 7점대의 좋은 성적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 AC 밀란 간의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는 상대에게 희망을 줬다. 우리는 최소 두 골을 넣음으로써 그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미친 경기다. 어느 쪽이든 이길 수 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된다. 최고의 선수 덴벨레, 도발을 멈추지 마. 우리 팀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야. 슈크리니아르, 오늘 저녁 백라인에서 보스다. 결투에 강력하다. 최악의 선수 우가르테, 피지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고무적이지 않다. 음바페, 그는 더 잘해야만 한다. 우스망 덴벨레는 매우 훌륭하지만 가끔 너무 개인적인 선택을 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 슈팅을 한다. 여러가지 시도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낭비가 많다. 팀 구성이 우가르테와 맞지 않으면 변경해야 한다. 알레 파리, 난 내년에 유로에서 덴벨레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혼자서 경기를 망칠 수 있다. 그는 너무 운이 나쁘다. 그는 미끄러지거나 막혔거나 막다른 길에 있다.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는 리그 밖에서 플레이를 할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 부러운 일이다. 우리는 바이른 미넨의 해리 케인과 랑달 콜로 무아니를 거의 같은 가격에 샀다. 광대들이 담당하는 마케팅 클럽이 아니라 좋은 관리자들이 있는 축구 클럽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하파엘 레앙과 루벤 로프터스 치크는 경기 내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얘네들을 어떻게 방어할 건데? 이강인이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최고의 선수다. 이강인은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는다. 그는 너무 생기가 넘친다.
등등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그렇게 신통치는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반응들을 보였고, 오늘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강인 선수에게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칭찬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는 경기에 나올 때마다 혼자 힘으로 경기를 바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 선수의 가치를 말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